두 분 MC분들은 밥 잘 하시죠? 잘합니다, 전. 그냥 누르면 됩니다.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하면 이제 전기밥솥에 익숙해져 있는데 네. 오늘은 좀 씻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, 기본부터. 네. 밥을 할 줄 아는 것과 제대로 짓는 것은 다릅니다. 기본부터 점검하는 식탐 실험실. 밥 짓는 법 제대로 배워봅니다. 첫 번째 포인트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넣고 한번 헹구잖아요. 근데 그 물을 빨리 버려줘야 돼요. 부승물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쌀로 침투를 하거든요. 첫 번째 헹군 물은 불순물이 쌀에 스미기 전에 최대한 빨리 버려주세요. 이 상태에서 씻어주는데 이 바닥, 네. 바닥으로 가볍게 쌀이 아... 으깨지지 않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오. 그 다음에 다시 물을 부어주고. 거의 투명해질 때까지 씻어주는 게 좋아요.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쌀을 조금 불려주셔야 되죠. 근데 보통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불려주시고. 보통은 이러잖아요. 전기밥통에 넣어놓고서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한 새벽 5시부터 켜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런 방식들이 밥을 좀 맛없게 드시는 방법 중에. 그래서 밥을 때문에. 많이 안 먹었어요.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. 보통 뭐 이렇게 손 같은 걸로 많이 재시잖아요, 밥물을.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손을 넣기도 힘들어요. 주먹 들어가는 게 뜨려네요. 이게 재기가 사실 특이상이 힘들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불린 쌀 기준으로 1:1로 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쌀을 넣어주시고 아, 그대로 그냥 딱 계량컵 한 컵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통 제가 하는 방식은 2분, 3분, 5분, 15분이에요. 센 불에서 끓기 전까지는,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그래서 2분은 센 불에 2분을 해서 이제 끓잖아요. 네. 3분 정도는 중불로 줄여요. 그 다음에 5분은 약불. 네. 그 다음에 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15분 정도 뜸을 들이면 맛있는 밥이 됩니다.